혼란과 유혈 탄압으로 점철된 미얀마. 그곳에서 한 시위자가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왔습니다. 한 미얀마 시위자가 목숨을 걸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조와 그의 동료 시위자들은 현재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5.6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실질적인 민간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체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간 준민주주의를 누렸던 미얀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부 독재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미얀마 시민들은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유혈 탄압으로 강경 대응했고 두 달 동안 시민 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존은 18세 소년이 희생되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He got shot by real bullet and his head and he has wide open.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도로는 막혀 있었죠. He was just dying right in front of me and I was crying. Everybody was crying. 그는 소년이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You know, he just a young man. You know, try to protect his neighbor, not with guns. You know, we didn't do anything. You know, we are not a threat to them. You know, but he was shot. You know, I hate them. They are not human. 피해는 시위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시민들의 집을 습격해 사람들을 무작위로 살해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7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Whether you are protest or not, they will come and kill you. Whether a kids, whether you are kids or adult, they will come and arrest you and kill you. 미얀마는 현재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조가 보낸 영상을 보면 한 남자가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다른 남자가 그를 일으켜 세우지만 등에 피를 흘린 채 땅바닥에 다시 쓰러집니다. 존은 시위를 벌이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we have no power, we don't have no gun, we have no weapon. All we have is this voice only. 미국은 미얀마를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 정부에 미얀마가 민간 정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번 쿠데타는 대규모 정부 개편일 뿐이라며 유엔의 비난을 막아섰습니다. 존은 미얀마 사람들의 앞날을 알 수 없다며 우려했습니다. 인터넷이 매일 몇 시간씩 끊어지고 있다며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If you got the chance, please use your liberty. Use your freedom to promote ours because we need you. 그는 미얀마가 자유를 되찾는다면 미얀마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